얘기 들었어. 민회장이 너한테 한 짓. 그랬어? 근데 너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그게 왜 궁금해? 정우진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왜 상관이 없어? 내가 없어지면 제일 먼저 좋아할 사람 아니었어? 뭐? 제발 착각하지 마. 우리 끝난 사이야. 다만 작가와 배우 단지 그뿐인 거고. 아니다. 어쩌면 그것만도 못할 수도 있겠다. 설아야. 그냥 민주련한테 돌아가세요. 거기가 정우진 자리니까. 어? 그래도 우리 좋은 사이로 지낼 수 있잖아. 좋은 사이? 좋은 사이라고? 지금 장난해? 어? 하긴 누구든 서진호 입장이었다면 비슷한 선택을 했겠지. 아무도 안 찾는 만년 상류 배우에 통장잔고 하나 없는 거지 같은 처지. 그러다 그 지긋지긋한 시궁창에서 벗어날 동아줄을 우연히 잡게 됐어. 그러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 대체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건데 너? 나도 세상을 배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널 이해할 수 있겠다고. 그리고 내가 만약 서진호였대도 나 역시 그랬을지도 모르니까. 난 그냥 그동안 세상을 너무 몰랐던 거야. 설아야. 우습지?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아니, 난...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면 될 일을. 내 입장, 내 감정만 생각했어. 근데 말이야. 내가 제일 궁금한 건 지금의 서진호 마음이야. 솔직한 마음. 그리고 제일 바라는 건 서진호가 나 백설아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고. 그러니까 물어볼게. 솔직한 심정 말해줄 수 있어? 솔직한 내 마음? 이번에 설아 네가 죽을 뻔했던 얘기 들었을 때 난 진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대체 백설아가 나한테 얼마나 큰 존재이길래 싶더라. 그래서 나 스스로도 깜짝 놀랐고. 그랬어? 그리고 정말 많이 후회했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고 말이야. 그리고 너만 괜찮다면, 너만 나 받아준다면 정말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설아, 넌 절대 날 받아주지 않을 거잖아. 안 그래? 설아야. 오빠는 물어본 적 없잖아. 한 번도. 어? 내가 받아줄 수 있을지 없을지 한 번도 안 물어봤다고. 정말 나 용서해주는 거야?